안녕하세요. 귀갑소녀입니다. 전차의 마개저로 유명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미국 전차, 러시아 전차 할거 없이 이스라엘에 손만 거치면 원판이 도대체 어떤 전차였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독특한 전차가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패튼 전차의 마개저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거의 신급인 금손을 가진 나라, 대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양한 전차의 마개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대만은 M48, M60 등 패튼 계열에 특화된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대만군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CM11, 용호전차입니다. 용호전차? 제가 좋아하는 무협지 제목 같아요. 뜻이 용감한 호랑이래요. M60 전차의 차체 위에 M48의 포탑을 얹은 후 M1 에이브람스급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달았는데요. 이 전차는 우리가 흔히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부르는 전차 세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전차예요. 이걸 도대체 몇 세대 전차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고요? IR 서치라이트 주포 안정기, 기계식 탄도 계산기, 화생방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2세대 전차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호전차가 나오기 전에 대만군의 주력 전차는 M48A3이었는데요. 이걸 M1 A1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였죠.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기 힘들어지는 구조잖아요. 대만은 결국 M1을 포기해요. 그리고 최소한 M60A3을 사고 싶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중국이 반대하고 미국이 눈치를 주니까 나가리가 됩니다. 결국 대만은 기존에 갖고 있던 M48A3을 자체 개량하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등골 빠질 정도로 쓰다가 버리려던 M48과 M60의 개량형을 중고로 사들여와요. 그리고 새로운 전차를 만듭니다. 새로운 전차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한데, 일단 M60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얹어요. M60의 엔진이 M48보다 좋기는 한데, M60의 포탑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 M48의 포탑을 얹어서 기동성을 높여요. 엔진을 개량해서 출력을 높인 게 아니라, 무게를 낮춰서 부담을 덜어낸 거죠. 게다가 차체는 차체대로 포탑은 포탑대로 살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포탑과 차체 짝이 잘안 맞아요. 제일 많이 갖고 있던 M48 포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죠. 주포는 영국 L7 계열 강선 전차포의 미국 생산 버전 105mm M68A1 주포를 장착했고 포수용 조준경으로 적외선 암시 장비 ANVGS-2를 장착해서 야간 전투 능력을 높였는데요.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NBC 방어 능력을 갖췄고 ANGVS-5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M1 에이브람스와 동급의 탄도 컴퓨터와 환경 센서를 제공하고 이축자리 주포 안전장치를 장착했고 그 결과로 용호전차 2000m 표죽 명중률은 82%로 원래 차체였던 M60보다 훨씬 우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장이 더 위협적인 표적을 포착했을 때 포스의 조준을 풀고 표적을 재지정하도록 하는 헌터킬러 기능을 장착해서 오리지널 M48이나 M60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기능을 끼워 넣어서 만듭니다. 여기에 외부에는 프랑스 넥스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장갑을 장착해서 현대전에 걸맞는 전차로 다시 태어나죠. 1988년에 시작차가 완성되고 1990년에 제식화해서 1995년까지 450대가량이 생산되는데요. 대만은 최선을 다해 만든 전차였지만 중고전차 재생 부품을 제값보다 더 주고 사와서 극한까지 개조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성능은 성능대로 애매하니까 중국의 견제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M60 A3 전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 대만군이 운용하고 있던 전차의 구성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병대는 M41 워커블독을 개량한 전차를 쓰고 육군은 M48과 M60을 짬뽕한 용호전차, M48을 있는 대로 개조한 CM12, 그리고 나중에 도입한 M6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극한에 다다르면서 대만이 그토록 원하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수출을 미국 의회가 승인했는데요. 이걸로 눈물 맺힌 대만의 전차 도입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